절기상 추분인 오늘은 태풍 풍엉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다가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수증기로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평소보다 강하겠습니다. 광주와 나주,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해안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태풍 풍엉은 내일 새벽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서쪽에서 짙은 비구름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 16도, 구례 15도, 광주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구례 24도, 영광과 나주 25도, 광주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한낮 늦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